했던 대로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오면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. 오케이? 그때 최고차수의 개수를 좀 꼼꼼하게 눈여겨봐야 되겠지. 그렇지. 최고차수의 개수가 9호가 양수이면 또 음수이면 그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. 그렇지. 보겠습니다. 지금 2차 함수 fx에 대하여 f의 값은 함수값이 10이고 이 친구들. 오케이? 지금 fx는 2차 함수라고 했어. 2차 함수. 오케이? 그때 fx 0보다 작을 때, 그때 작거나 같을 때 해가 마이너스 4x 0. 여기서 스톱해야 되겠다. 우리 본능적으로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왔으니까 2차 부등식을 꾸밀 수 있다라는 거지. 그렇지. 마이너스 4니까 우리 친구들 x 플러스 4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, 0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놈은 x 빼기 0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. 근데 x 빼기 0은 x죠, 우리 친구들. 그래, x를 앞에 둘까? 이쁘게. 됐니? 근데 최고차수의 개수는 모르니까 스몰 a로 잡자. 그러면 사이 값이니까 0보다 작거나, 두모 있죠? 작거나 같아야 돼. 어머나? 부등호 방향이 같다, 우리 친구들. 그러면, 그치, 이 A는, 최고자 개수는 양수라는 거지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라면, 바꿔줘야 되니까, A가 음수가 되겠지. 여기까지 됐나? 그래서 이놈이 FX식이 되겠어. 됐니, 우리 친구들? 이쁘게 적을까? FX식은 A 곱하기 X, X 플러스 4가 돼. A는 양수가 돼. 그럼 A만 알면 되겠지, 우리 친구들. 조건이 하나 있죠? 여기도 우리 친구들, 그렇지. fx, x자리에다 1을 넣는 거지. 그래, 안 그래, 우리 친구들. x자리에 1을 넣는 거지, 1.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a, 1을 넣으면 5, 1 플러스 4. 그렇지?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? 10이 나오는 거니까. a는 2가 되겠어. 어우, 그럼 우리 fx식을 이제 드디어 구했다. fx식은 2. x, x 플러스 4가 돼. 근데 문제에서는 f2 값을 구하라고 했지? f2 값. 그러면 봐봐. 변수 위치 x 자리에다 2를 넣는 거지? 2 곱하기 x 자리에 2. x 자리에 2. 그렇지? 그러면 2, 4. 2 더하기 4는 6. 4, 6에 24. 24. 24가 되겠어. 답은 5번이 되겠다. 항상 부등식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을 꼭 체크해주고, 뭐 2차 함수든 2차 부등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최고차수의 개수를 꼼꼼히 잘 봐야 돼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예.